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어정쩡한 곳만 다닌, 그래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 같지 않은 유사 인류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조소를 다니시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주제를 얘기할 건데요. 바로 사모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의 부인, 사모님. 다들 아시죠? 하지만 안 계신 자리에서는 발음이 약간 달라져요. 사모. 사모라고 부르죠, 다들. 사모께서 집에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신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말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일반 조소 작은 기업에도 짧게 짧게 몇 군데 다녀봤는데 하나같이 가족 같은 회사였어요. 조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조직 구성원이 백두혈통입니다. 가족 같은 회사라는 건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끼리 일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장이 형이고 뭐 부장, 차장 이런 사람들은 동생이나 사촌 동생 내지는 조카. 또 어떤 직원은 그 부장의 불알 친구. 뭐 이런 식이죠. 오늘은 직원의 눈으로 본 사모 얘기를 할 거니까 나머지 백두혈통, 뭐 백두혈통의 뭐 지인,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 거고요. 혹시 사모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시청 자제 부탁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거든요. 굳이 와이파이 써가면서 배터리 써가면서 이런 불쾌한 유튜브를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모님들. 사모가 실제로 회사 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 뭐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같이 일하고 거기에다가 백두혈통이 아닌 객식구를 고용하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플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사장이 두 명이 돼요. 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때 서로 주장이 부딪히거든요. 거기서 막 성격이 강하면은 막 이랬다 저랬다 와리가리 하는 것도 있고 일을 하다가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사장 부부가 가정사로 싸운 다음 날이면은 이제 회사가 살얼음판이 되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거든요. 가정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업무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싫죠. 엄밀히 따지자면은 사장 부부의 개인사잖아.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근데 뭐 시부모님, 뭐 제사 문제 이런 걸로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둘다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출근해서 일을 하니까 이게 일하고 개인사 구분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개판나요.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들 집안 사정까지 내가 미주알 고주알 알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알게 돼요. 그리고 사장님 쪽에서도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하러 오면은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일은 일이니까 출근하면 어느 정도는 집안일에 신경이 꺼지잖아요. 근데 같이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갈등을 자꾸 상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하는 데 지장을 주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모께서 업무 능력이 없는데 출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가족 같은 회사의 일상이랄까? 대체로 이분은 자리만 차지하시고 주된 업무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생체 CCTV 역할을 하세요. 이 눈치 주고 꼽지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본인은 아,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회사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단은 업무를 잘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자꾸 자질구레한 잔심부름을 시켜요. 뭐 어디 청소해라, 어디 고쳐라. 커피 믹스 사와라. 이런 식으로 업무 체계가 없으니까 실무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사 가도 월급이 토찐개찐이고 그냥 추노를 해버리고 말지.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이럴 사람이 없어지죠.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구인 공고 올릴 때 월급을 얼마 더 얹어주면서 사람을 새로 뽑아. 그럼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가족 회사였네 이러면서 빠스러를 해. 그 다음에 잡플래닛 이런 데다가 리뷰를 올려놓죠. 뭐 이런 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그런데 또 일자리가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게다가 워낙 우리나라가 그런 가족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입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때 사장 내 식구들, 백두혈통끼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 다 끝내고 통보만 하는 스타일인데요. 뭐 자기 회사니까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데 할 말은 없지만
여기가 사장 가족들만 일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의 의견이 핏줄이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영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근데 그 결과 문제가 생기면 수습해야 되는 거는 객 식구들의 몫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아, 나는 여기서 머슴살이 하는구나, 노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히 뭐 일에 관심도 열정도 없고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퇴근해야지 요까지가 돼버리는데, 근데 월급 루팡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실무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 식구 혼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온갖 잡무를 또 맡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개잡부라고 부르잖아요. 또 싸모 중에서는 기분 내킬 때만 오시는 분도 계세요. 뭐 부부싸움일 수도 있고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은 뭐 사장님 뭐 그냥 출근하지 마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가 고3이야 그러면은 뭐 애 엄마 집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크든 작든 원래 싸모가 기존에 뭐 어떤 업무를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뭐 이거를 다른 직원한테 미리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당일날 알게 돼요. 안 오시는 거를.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귀하신 분께서 나 같은 아래 것들한테 일일이 나 오늘 출근한다 안 온다 뭐 이런 거를 보고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직원 입장에서 또 내 일이 아닌 거를 내가 떠맡게 되거든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또 이게 잘못되면은 책임도 내가 져야 돼. 욕도 내가 처먹고. 그래서 출근을 하시려면 계속 하시든가 아니면 출근을 아예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겪은 싸모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잠깐 다녔던 일반 기업 주소에서는 전부 하나같이 가족 회사였거든요. 좀 영세한 업체고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싸모는 안 오셨어요. 근데 내가 치과에서 일할 때는 싸모께서 출퇴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게 일반 회사랑 병원이랑 조금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재미로 들어주세요. 치위생사가 취직할 때 이런 치과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거른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인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곳은 무조건 거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부 치과, 그 다음으로는 싸모가 출근하시는 치과. 이 부부 치과랑 싸모 치과는 모두 거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치과가 구인 공고에 자주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부부 치과는 간판에 부부 치과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르기가 쉬워요. 근데 싸모 치과는 데스크 일을 보시는 분이 싸모인지 실장님인지 면접 볼 때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출근을 해보니까 싸모래. 그러면은 빤스런하는 직원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 또 짬이 되고 빠꼬미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 볼 때 물어봐요. 혹시 저 데스크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아니면 실장님이세요? 아니면 혹시 직원 중에 가족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있대요. 근데 왜 싸모가 계신 치과를 거르냐면요. 일단은 치과의사분 부인이라고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분들 특징은 되게 바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일의 흐름을 막아. 그냥 일종의 과속 방지턱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대부분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짬이 나서 잠깐 쉬려고 하면 그때 그걸 못 보세요. 못 보시고 사람을 달달 볶아. 뭐 청소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러고 또 비품 같은 것도 엄청 아낀다고요. 뭐 못쓰게 해. 뭐 반씩 잘라서 쓰라고 그런대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병원 일이란 거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싸모들은 99.99% 무자격자세요. 병원 관련된 실무 경험도 없으시고 자격증도 뭐 면허도 뭣도 없는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원장 부인이시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이걸 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이가 없죠. 아, 저분이 잘 모르시고 저렇게 막 이거를 요구하시네? 이러면서. 근데 병원 업무라고 해서 다 무자격자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약 잡고 뭐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뭐 환자를 케어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심하신 분들은 진료하는 것도 터치를 해. 뭐 어떻게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이러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갑나라 배나라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또 특징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여기서 굳이 비위 맞춰가면서 참질 않아요. 왜냐면은 널리고 뻗친 게 치과니까. 그래서 뭐 고용하는 쪽이나 고용당하는 쪽이나 뭐 서로서로 미련이 없어. 여기 아니래도 일할 곳 많거든? 응? 아니면 너 아니래도 일할 사람 많거든? 이래서 직원들이 쉽게 추노를 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날 구인광고 올려요. 그런데 또 뭐 사람 구해봤자 싸우셨어요? 그러면은 빤스런 추노를 해버려요. 근데 내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싸모가 그렇진 않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많죠. 제가 전에 다녔던 데는 뭐 사모님이 뭐 성격도 괜찮으시고 웬만하면 터치 안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 본인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황당한 분도 많다. 문제는 원장은 자기 부인이니까 컨트롤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스태프실 가서 막 잔소리하고 막 갈구고 그 막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족이니까 쟤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 딴에는 남편 일 도와주고 싶고 내조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치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원장 가족 리스크가 있어. 그 중에서 특히 원장 장모 이분들은 꼭 오실 때 점심때나 퇴근하기 직전에 오세요. 그래서 밥도 못 먹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사람 돌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문에 붙어있잖아요. 진료 시간. 그때 맞춰서 오시면 되는데 꼭 밥 먹을 때 퇴근할 때 그때 오세요. 근데 희한하게 원장님 부모님은 되게 좋은 분이 많거든요. 되게 조심스럽고 잘해주세요. 근데 뭐 장모님이나 이 까마득한 친척 뭐 원장 친구 뭐 되게 사이가 멀면 멀수록 이렇게 되게 대접을 받으려고 해. 나는 VIP다 이러면서 막 되게 갑질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오다시를 엄청 잡으세요. 원장님과의 그런 인연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시고. 아니 근데 원장님 아버지도 안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치과 싸모이시거나 싸모가 되실 분은 웬만하면 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데 취직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전업주부의 삶을 사시든가 이게 좋은 뜻으로 나오는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라 이거죠. 이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요. 싸모 있는 곳은 입소문이 납니다. 저기는 그래서 무조건 거른다. 저랑 병원 이름 공유 좀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그리고 또 부부가 무슨 일이든 일을 같이 안 하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싸우는데 싸울 기회가 늘어나잖아요. 24시간 보고 있고. 자, 오늘은 싸모 얘기를 간단하게 털어봤는데요. 저도 뭐 몇몇 사모님들을 뵀지만은 되게 각양각색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도 계셨고 아예 남편 직장에는 발걸음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끔 오시는데 제발 나한테 말 좀 안 거셨으면. 뭐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좋은 뜻이지만 아무튼 오늘 얘기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순전히 재미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